무슨 날? 라디오 같은 좋은 날.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안전한 보행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오늘 학교 오실 때 내가 보행하면서 지켰던 것들 네. 혹시 기억나는 거 있다면 네. 네네네. 네. 네. 오정숙님부터. 네. 저는 보행 시 휴대폰을 보지 않고 건넙니다. 어, 좋습니다. 양경숙님은요? 저는요 신호등이 바뀌면 네. 아래 그 화살표를 보고 네. 손을 딱 들고 건넙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복습을 정말 네. 철저하게 잘하셨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뭘 배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아, 궁금해요? 네. 네. 궁금해요? 네. 네. 궁금하면 500원. 네. 500원 없으신가 보다. 네. 네. 궁금하면 500원. 여기 500원. 어, 있네. 어, 네. 네. 궁금하면 500원. 네. 그렇다면 빨리 알려드려야 되겠네. 네. 인생은 0에서 0으로 가는 것. 공수래 공수거. 산 속에서 수행만 50년 했으니까 이렇게 복잡한 서울에 왔으니 우리가 산 속에 오래 있긴 오래 있었나 봐. 우리 처음 갈 때 이런 게 다 논밭이었는데 지금 이게 빌딩이 창아 아이고 아직 우리가 수행이 부족한가 봐. 수행을 더 해야겠어. 가나다라 마바사 발준 오초 공중 고향 좀. 아이고 여기 도시라 도술이 안 먹히나 봐. 자네 도술은 원래 안 먹혔어. 좀비 아이고. 자 그나저나 아이고 자네 뭐 이렇게 표지판이 많아. 저기 저 표지판 저게 뭔지 자네 알겠나 저게? 사람이 걷고 사람이 있으니까. 걷고 있어. 근데 저기서 사선이 쫙 그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이 있네. 그래서 그러면... 있으니까 아마 그게 어. 걷지 마라. 걷지 마라. 걷지 마라. 어. 그런 묘시겠지. 그러면. 그래서 걸을 수 없으면 어. 뛰어야 되겠다. 뛰어라? 뛰라. 뛰라고? 런. 런? 워크 노. 런. 여기를? 뛰어. 뛰라고? 뛰어. 아 잠깐만. 뛰어. 기다려. 어디? 그만. 인테리어 노. 오. 큰일 날 뻔했네.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와. 아니 이 두 분 진짜 내가 얼렸으니 망정이지 안 얼렸으면 크게 사고 날 뻔했어. 산속에서 수행을 어떻게 하신 거야? 얼마나 수행을 하셨으면 세상에 표지판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이 걷고 있는 표시에 사선으로 쫙 선이 그어지면 그게 걷지 말고 뛰란 얘길까? 도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렇죠. 뭔가 오늘 배울 내용이 뭐 교통 관련인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내용일 것 같으세요? 보통 이럴 때는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시는데 오늘은 안 계시네요. 네. 어디 계신지는 자꾸 인테리어 교장 선생님의 쌍둥이 동생 이름은 엘사 여왕이에요. 여러분 반가워요. 겨울 교통 안전 왕후. 네. 이게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통 안전 표지판. 우리가 보행을 하거나 또 운전을 할 때 정말 다양한 표지판을 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안전을 위해서 보행 중이나 운전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을 네. 교통안전 표지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네. 교통안전 표지판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전 세계를 가더라도 딱 표지판만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게 특별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만 우리가 알면 이해하기가 쉽다 이거죠. 제가 전 세계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표지판을 만들려고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됐어요. 이렇게 하얗게 됐어요. 제가 오늘 그 풍선을 갖고 왔는데 혹시 좋아하는 색깔 있으세요? 네. 하나씩 골라보시겠어요? 네. 저는 빨강. 빨강. 네. 자, 안 돼요! 지금부터 뭘 해도 안 돼요! 네. 자, 그렇다면
안 됩니다. 안 규제입니다. 돼요. 규제. 네, 안 돼요. 자, 그리고 다른 건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노란색. 오, 좋습니다. 자, 노란색 풍선을 고르셨네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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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입니다. 우리 노란색 풍선은 경고입니다. 네, 경고예요. 자, 초록색. 아, 초록색. 초록색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장순옥입니다. 어디 사세요? 일산에요. 아, 좋습니다. 네. 네. 녹색은 이렇게 도로 이름, 경로, 거리.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나 이걸래 할래. 아, 네. 파란색을 고르셨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대로 따르셔야 됩니다. 네. 왼손 올려. 왼손 올려. 왼손 내리지 마. 내리지 마. 오른손 내리지 말고 올려. 올리지 마.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봐. 왼쪽으로 돌려. 오른쪽으로 돌리지 말고. 자, 우리 하나자 학습자니까는 지시라는. 그리고 색깔에도 네. 사랑 선생님은 어머 갈색. 갈색 제가 좋아하는 갈색. 우리 학교에 정말 보물 문화재 같은 존재예요. 제가요? 네. 어, 왜 그러세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라고 자꾸 그러네요. 제가 소중해요? 네, 아주 아주 소중합니다. 아, 웬일이죠? 아.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자세한 설명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안녕. 네, 안녕. 교장 선생님 돌아오셨네요. 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어디 갔었나요? 아, 원래 계셨나요? 저는 계속 있었던. 여러분들 풍선은 뭔가요? 선물 받았어요. 예. 네. 오늘 공부할 내용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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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 네. 지금 풍선과 우리 가슴에 달고 있는 요 스티커는요. 네. 다 연관이 있거든요. 네. 아까 우리 그 엘사님께서 네. 말했던 것처럼 어떤 전 세계적으로 교통 표지판에는 네. 네. 규칙이 있다고 했던 네. 거 기억나세요? 네. 네. 뭔가 통일된 규칙. 네. 네. 그 첫 번째가 네. 바로 이 색깔이거든요. 네. 색깔과 우리 가슴에 있는 요 네, 여기에는 다 연관성이 있어요. 아, 그럼 하나씩 볼까요? 우리 먼저 네. 오정숙 학습자님 보면 여기 네. 뭐라고 써있죠? 경고주의요? 경고주의. 네. 그리고 색깔은? 노란색. 노란색. 네. 네. 교통표지판에서 노란색은요. 네. 뭔가를 경고하거나 네. 주의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분부터는 네. 뭔가 이렇게 아시겠죠? 색깔과 그 다음에 여기 네. 뭐라고 써있는지. 네. 네. 표지판 판에 이건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정확해요. 네, 교통 표지판에 빨간 색깔이 들어 있으면 뭔가 안 된다 네. 규제 네. 금지 이런 네. 걸 나타냅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네. 장순호 학습자님도 우리 초록색 네.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도로를 건널찍에 파란 불이 들어오면은 그 경로를 잘 파악하면서 이동하려는 표지판입니다. 오이, 거의 맞추셨어요. 표지판에 초록색이 들어가 있으면 뭔가 도로 이름이나 네. 경로나 거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정보. 있는 표지판이에요. 네. 네. 거의 맞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자 학습자님은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우위로 가라, 뒤로 가라 하고 맞습니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네, 정확합니다. 네. 네. 표지판에서 파란 색깔이 들어있으면 여기 가슴에 표시된 것처럼 어떤 지시하는 걸 나타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표지판 지시대로 따라라 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됐고요. 네. 사라 학습자님은 어떤 걸까요? 그 문화재의 이름을 네. 나타내나 봐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라 학습자님도 외국에서 왔는데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갈색은요, 보통 우리 문화재. 를 표시할 때 이쪽으로 가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왕의 능이 있어요. 여기로 네. 가면 어떤 뭐 탑이 있어요. 무슨 절이 있어요라는 문화재를 표시할 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갈색으로 표지판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네. 그 정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도로교통 표지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우리 학습을 좀 더 네.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네. 또 요즘 최첨단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또 수업 도구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무려 인공지능이에요. 오, 인공지능. 들어보셨죠? 막 기가 막히거든요. 한번 네. 보세요. 자, 지선내비 딸깍 온. 안녕하세요. 똑똑하고 안전한 교통생활.
지선 내비게이션입니다. 오, 신기하죠? 네. 사람 같지만 내비게이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자, 자, 지선 내비, 규제 표시 표지판이 뭐야? 전방에 보행자 통행 금지 구역입니다. 도보 이동은 금지, 금지. 걸어서 통행하는 건 불가능하며 차량면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지선 내비가 안내해 준 것처럼 이런 뭔가 빨간색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아까 뭐였죠? 빨간색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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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금지. 금지.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 걸어가고 네. 있죠. 네. 근데 빨간색이 들어가 있고 뭔가 하면 안 된다. 안 돼. 사선으로 네. 표시가 돼 있죠? 네. 금지. 여기는 사람이 걸어다니면 안 된다. 안 아. 주로 이렇게 뭔가 보행 금지라든지 네. 또는 주정차 금지 네. 이렇게 뭔가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표지판이 네. 첫 번째인 규제 네. 표시 네. 표지판입니다. 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시작! 주의 교통 표지판. 이것도 한번 저희 배워볼 건데요. 네. 지선 내비 주의 교통 표지판이 뭐야? 전방에 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사고에 주의하세요. 주의 교통 표지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네. 주의 교통 표지판인데요. 네. 보면 일단은 밖에 빨간색이 있습니다. 네. 아까 빨간색은 뭐였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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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네, 금지. 거기에 노란색은 아까 뭐였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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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빨간색과 노란색이 같이 있으면 뭔가? 주의해라. 주의해라. 이거는 공사 중이라 네. 앞에 공사하고 있으니까 운전 중에 조심하세요. 네. 보행 중에 조심하세요. 네. 이런 표지판입니다. 네. 자, 그 외에도 철길, 건널목 네. 이럴 때는 이렇게 주의 표지판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네. 자. 세 번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지시 표지판. 네. 지시 표지판. 네. 아까 배웠었는데 혹시 네. 어떤 색깔인지 기억나세요? 파란색이에요. 아까 하나자 학습자님이 네. 들고 계셔서 기억하시는구나. 네. 이거는 아까 어떤 걸 나타낸다고 했죠? 지시. 뭔가 지시한다. 네. 한번 맞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지선 내비 지시 표지판이 뭐야? 잠시 후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이렇게 파란색 바탕에 네. 글씨가 써있는 이 표지판은 지시 표지판이잖아요. 네. 보통 이런 거는 어떻게 해라 지시를 해주는 거죠. 네. 여기 표지판 보면 노인보호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걸까요? 표지판이. 아, 뭘 지시하는 걸까요? 아, 노인이 변하고 있으니까 조심해 천천히 가라는 거 아니에요? 좀 천천히 가라는 거. 네, 조심해서. 속도를 맞습니다. 보통 이런 표지판은 뭔가 노인분들이 많이 네. 보행자들이 많은 네. 곳에 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차량도 속도를 줄여라. 네. 노인 보호 구역이니까 조심해라. 라는 네. 뭔가 지시의 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자. 근데 쌤. 네. 저는 베스트 드라이버라. 베스트 제가, 드라이버. 네. 고속도로를 많이 타는데요. 네. 그 색깔, 진짜 파란색에다가 흰 글씨, 그 버스 전용 차로 봤는데. 네. 세모가 아니었어요. 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사라 학습자님이 얘기한 게 요거 같은데요. 오, 바로 있었네요. 그렇죠? 똑같이 파란색에 흰색 글씨로 써 있죠. 네. 근데 모양만 아까는 삼각형이었는데 지금은 네모, 사각형이죠. 네. 그 모양은 크기에 상관이 없고요. 네. 색깔만 보고 아 이거는 파란색이니까 지시하는 내용이다. 또 안에 내용이 버스 모양의 전용이니까 아 버스 전용 차로구나. 버스만 다녀라라는 지시 표지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표지판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조 표지판. 보조 표지판.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보조 표지판? 글쎄요. 보조 표지판? 그거는 좀 애매한 것 같네요. 그렇죠. 뭔지 딱 와닿지 않죠? 네. 이럴 때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내비. 그렇죠? 내비였네요. 지선 내비. 지선 내비 보조 표지판이 뭐야? 잠시 후 견인 지역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면 견인됩니다. 보조 표지판은요, 뭔가 이제 보조하는 정보를 나타내고 있죠. 조금 전에 견인 지역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차를 주차하면 견인된다라는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표지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표지판은요, 앞에 뭐 규제나 경고 표지판이 나오고 그 뒤에
부가적으로 보조로 설명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표지판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조 표지판이에요. 근데 이 내용과 뭐 글자와 이걸 다 일일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네. 하지만 단 그래도 아까 전 세계적인 규칙 네. 우리 뭐 있다고 했죠? 네. 색깔. 색깔 정도는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그림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떤 내용일까라고 좀 유추해 보실 수 있으면 네. 좋고 네. 사람이 있고 뭔가 금지면 아,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건가 보다라든지 그 정도만 할 수 있어도 오늘 학습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네. 봅니다. 네. 너무 잘 배웠어요. 네. 지금부터 제가 표지판을 하나씩 들어드릴 테니까 네.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서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자, 첫 번째는 요겁니다. 기차 지나가는 건널목. 건널목. 예. 예. 건널목을 규제. 규제? 건너가지 말라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보면 아까 나온 것처럼 빨간색. 네. 규제. 정확하게 말씀해 네. 주셨고요. 경고. 노란색은 경고. 아. 네. 근데 그 안에 기차가 있죠. 네. 그럼 여기는 철도가 있다. 네. 기차가 네. 다닌다. 다니는데 위험하니까 네. 조심하라는 조심해라. 경고, 주의. 이런 표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두 번째 표지판입니다. 짠. 네네. 천하장 선생님. 예. 자전거 도로가 아니니까 자전거는 거리 다니면 안 된다. 아, 규제. 아, 정확하네요. 네. 빨간색이 뭐였죠? 네, 규제. 규제, 네. 금지. 네. 그리고 자전거 그림이 있는데 아까 사선으로 사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거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자전거는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훌륭합니다. 만약에 이런 데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차들이 전용으로 다니는 도로 같은데 네. 그런 데는 자전거 절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자전거 통행 금지 표지판입니다. 네네. 네. 자, 그렇다면 요거 여러분들 아실 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 둘, 셋. 자, 일단은 색깔 보시고. 네. 장순옥 학생님.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또 다른 분들 의견 계속 내주세요. 자, 뭘까요? 네. 자전거나 아니면 어린이 보호 아니야. 자전거 어린이 조심. 전용지역. 헷갈릴 네네. 수 있어요. 네. 침착하게 먼저 색깔 파란색이면 뭐죠? 지시. 뭐 다녀라 이런 거 가라 네, 네, 이런 네, 거죠. 네, 네. 근데 안에 보면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사람이 있고 자전거가 있죠. 네, 네. 이걸 만약에 이러면 사람도 가도 되고 자전거도 다녀도 된다. 이해되세요? 네. 네. 보행자와 자전거가 겸용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이라는 네. 뜻이에요. 네. 이거를 뭐 다 공부처럼 외워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실제로 이런 표지판을 보고 지켜야겠죠? 네. 실천해야겠죠? 네. 네. 여기까지 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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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